그래서 오늘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 주신 거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현안과 5주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근데 이제 작년 한해 동안에 제가 지역하고 뭐 이렇게 소소한 간담회 이런 것들을 한 40, 50군데를 다니면서 그분들한테는 쭉 설명을 이제 하는데 세월호가 보니까 그 이후에도 몇 개월 사이에 또 다른 많은 것들이 변화가 또 있고 우리가 밝혀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상규명 과제와 일단 개괄적 설명, 그리고 지금의 현안, 앞으로 과제 이런 순서로 나눠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나름의 정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참사를 지나오면서 지금이 되는 시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의, 공통된 정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아,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진상규명의 투쟁 방향이나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혼선이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하기 그렇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게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그런 백서들을 보면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해양 사고라고 그렇게 주로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백서에 보면. 근데 이러한 정의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하셨으면 여기까지 세월호를 기억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투쟁들을 함께 해주시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저희들이 같이 내린 결론은 또 여러 번의 이제 토론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자들이 구조를 하지 않고 구조를 방기하고 또 구조를 방해하고 그리고 개입해서 304명의 국민을 수장시킨 살해 사건이다라고 저희들은 나름의 정의를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들도 그렇고 4.16연대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큰 이견은 없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선장의 죄목,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전원 구치소를 댔던 18명의 선원들에 대한 죄목에 과실치사죄라는 그러한 죄목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은 우리가 큰뭐 무리가 있는 결론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준석이 범인일까? 그 당시 세월호 선장이었던 범인일까? 또 그거에도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다시 한번 복기를 또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세월호 전체 탑승객이 몇 명이었을까요? 476명이었다라고 왜 이제 계속 탑승자가 계속 그 당시 언론 발표에 보면은 바뀌었잖아요. 최종 결론이 476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무사 문건에서 이제 나온 얘기대로 있으면 탑승자 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인양을 반대한다. 뭐 이런 문건에서도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탑승자 수가 476명이고 희생자 수가 몇 명일까요? 304명입니다. 네. 304명이고 그중에 그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250명. 그리고 선생님들이 11명 포함해서 304명이 죽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잊어버리고 계세요. 그래서 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들을 복기하면서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분노를 계속 유지시켜야 또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해경 그 18명, 그러니까 해경에 의해서 구조된 사람은 18명 뿐이었습니다. 그거는 전체 선원뿐이었고, 154명을 해경이 구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2014년 4월 16일 영상을 보면 탈출을 스스로 했고, 민간 어선들에 의해서 건져졌을 뿐입니다. 생존자들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세월호 참사에서 수치적인 일종의 뭐 현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구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굳이 정리를 한다 그러면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구조 방기 이유와 책임자 처벌. 두 번째가 세월호 침몰, 침몰 이유와 책임자 처벌. 그 다음에 진상규명 과정에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고, 조사를 방해하고, 은폐하고, 또 왜곡한, 조작한, 이러한 것들의 이유와 책임자 처벌에 관해서 세 가지 영역에서 나름의 과제들을 세분화시켜서 밝혀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세월호 참사 초기 2015년도까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가 국가로서의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서명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그날의 영상을 보면 우리는 생방송으로 다 지켜봤잖아요. 그 큰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목격한 우리가 증인들, 목격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하지 않은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후에 이기특조위에서 이제 또 밝혀내야 될 과제인데 이게 이제 사실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침몰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나름 핫 이슈였습니다. 침몰 원인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 작년에 우리가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만들었던 또 하나의 국가조사기구가 선체조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작년에 7월에 활동을 종료하면서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거기에서도 침몰 원인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가설만 제시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인설이고 또 하나가 열린안입니다. 그래서 내인설이라고 하면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질문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뭐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급변침. 또 충돌. 예, 그건 어디든 증명되지 않을 거. 법원이 당시 검찰이 발표한 침몰 원인 네 가지 있습니다. 과조, 그 다음에 불법 증개추, 그리고 급변침 지금 말씀하셨고, 또 하나가 조타미습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원성이 떨어진 배가 급변침을 통해서 화물이 쏠려서 그냥 침몰했다 이런 식으로만 발표가 돼 있는데, 선조위의 이 조사 활동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가 급변침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급변침은 없었고, 당시 이게 이제 내인설이 근데 주장하는 게 이 당시 검찰이 발표했던 그러한 네 가지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내인설에서. 근데 열린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모든 가능성을 다 어떻게 열어놓고 재조사해야 된다는 것인데, 열린안을 주장했던 위원들이나 조사관들이 이 주장을 하게 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작년에 이 세월호 모양을 그대로 재현해서 자유항주 실험이라는 걸 했는데, 도저히 내인설에서 말하는 그 실험, 수천 번의 실험 속에서 내인설에서 말하는 그러한 결과로는 그런 항적도라든가 그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급경사, 그 다음에 급선회하는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더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어이가 없었던 거는 작년에 이제 그런 그 결과들을, 그런 실험을 2014년도에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해시먼, 크리소라는 데에서 그런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래서 구현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그 실험 결과를 은폐했습니다. 은폐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뭐 당연히 자본 뭐 청해진 해운의 탐욕에 의해서 불법 증개측이 이루어진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이거는 도저히 이제 받을 수 없다 해서 당시 저희들이 선조위원으로 그 실험을 했던 당사자를 쫓아내기까지 그런 이제 투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안은 주로 이제 뭐 아는 그 작년에 그날 바다 많이 또 이렇게 유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날 바다에서는 말하고자 했던 것들이 거기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들은
외력에 의한 침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바다에서는 뭐 앵커라고 어마어마한 닻인데 그걸 뭐 이렇게 걸어서 배가 넘어가게 했다 이런 그 결론을 거기에서는 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도 말하고자 했던 것들은 이것은 단순히 가설뿐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제조사위원회에서 그 서열호가 인양이 되면서 차량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수거를 해요. 근데 그 블랙박스 안에 영상을 보면은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콸콸콸 들어오고 배가 갑자기 넘어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이걸로는 내인설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원인들로는 증거를 도출해 낼 수 없다, 결과를. 이렇게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체가 이제 진입이 됐어요. 작년에 5월 10일. 진입이 되면서 외부에 파공 흔적들이, 그러니까 충돌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게 과연 뭐 잠수함, 요새 많이 또 얘기 나오는데, 잠수함에 의한 충돌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내인설만으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특정 지을 수 없고, 그것을 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세월호 선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선조위에서는 나름 그러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몰 원인은 뭐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굉장히 양이 일단 방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방해, 은폐 왜곡, 그 다음에 조작했던 것들.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언론 오보에서 가장 컸던 것이 무엇일까요? 전원 구조였죠.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들이 구조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이 전원구조 오보와 더불어서 또 하나 세월호 유가족들을 굉장히 그 당시 이제 일기 세월호 유가족들, 일기 집행부들 그 술 먹고 막 싸움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사참위의 지금 조사 과제에서 조사를 할 영역이기도 해요. 그 당시 그 사실관계. 이거는 정말 누가 왜 이렇게 이제 길 가다 갑자기 싸운 거라서 또 이제 그렇게 나쁜 사람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이런 거에서 조사를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 특조위가 우리 서명 그때 엄청 많이 받아서 거의 한 650만 명의 서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을 집요하게 방해한 데가 어디일까요? 그 당시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는 새누리당이라고 할게요. 새누리당에서는 그 당시 특조위원들 중에 추천을 한 그런 그 특조위 상임위원들이 비상임위원들 이런 특조위원들을 어떤 그 해수부에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전원이라는 게 열리면 거기서 조사 과제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당시 박근혜 7시간에 대한 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원 퇴장하고 전원 사퇴해라 뭐 이런 것들이 해수부 지시 문건으로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 사람들 그대로 행동을 했고, 정말 어이없게도 그런 문건은 저희 시민단체의 유가족들한테 발견이 또 됩니다.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견되게. 그리고 이제 이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조윤선, 그 다음에 이병기, 당시 해수부 장차관이었던 이주영 말고 김영석, 윤학배,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구속이 돼서, 조윤선은 지금 밖에서 이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조사 방해에 관한 의혹을 가지고 이게 이게 남용이냐, 직권 남용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영역쯤에서 이 내용이 이제 방대하지만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월호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제 특정 지어서 이게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데가 또 어디가 있을까요? 국가조사기구, 국가기구로서 조사. 의심하시는 부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국정원하고 기무사. 기무사가 있습니다. 국정원은 당시에 세월호를 아주 디테일하게 관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그 당시에 발견된 문건에서 보면 화장실에 휴지를 몇 개 달아라. 뭐 이런 정도까지. 98가지, 거의 100가지에 관한 항목으로 국정원이 세월호를 관리했다고 그렇게 돼서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재작년에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련성 여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아주 조그맣게 한 줄짜리 뉴스로 나왔어요. 관련이 없다라고. 근데 그걸 과연 믿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국정원에 가서 세월호란 키워드를 가지고 컴퓨터 자료를 검색을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련성에 대해서 밝힐 의지가 있었나, 그 당시 국정원 개혁위원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또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무사 내란 음모 문건 막 발견이 됐다고 하는 와중에도 세월호도, 세월호 관련해서도 기무사가 어마어마한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는 게 문서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뭐 뉴스에 많이 나왔던 건 기무사가 몇십 명을 동원을 해서 유가족을 사찰했다. 이것만 나오는데 정말 유가족 사찰 내용은 되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가족협의회 이제 집행부 바뀌어서 전 집행위원장이었던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강성, 그러면서 뭐 정의당 뭐 출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불가 뭐 이런 식으로 기무사 문건에 표현이 돼 있고, 잘 아시겠지만 미수습자분 중에 은하 어머님, 예, 은하 어머님 뭐 이 땡땡 하면서 강성 말이 안 통함 뭐 이런 식으로 기무사 문건에 정리가 돼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해수부하고 이 선체가 바닷속에 있을 때 수색을 할 때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 가족들, 일반인 가족도 있었잖아요. 일반인 가족 누구를 만나서 설득해야 된 뭐 대화가 통합, 그 다음에 당시 해수부 장관을 종용해가지고 더 이상 유가족들을 독려해서 뭐 선체 수색을 하지 않게 하자, 이런 문건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박근혜의 그 눈물 인터뷰 영상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박근혜가 특히 이제 희생자 중에 박지영 씨라고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의사자로 지정이 됐는데 그런 분들 이름, 학생들 이름이 아니고 일반인 희생자 이름 위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억지로 눈물을 쥐어 짜는 그런 영상을 아마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인데, 그런 영상들,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기무사의 문건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여론을 좀 돌려놓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기무사 문건에서 보면 세월호 인양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인양했을 때 탑승자가 정부가 당시 발표했던 476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존 흔적이 발견될 수도 있다. 세 번째, 세월호가 인양했을 때 긁힘과 파곤, 그러니까 구멍이겠죠. 그런 흔적이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양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까지 다 조정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시에 이제 작년에 그 기무사 앞에 가서 고발을 했는데, 그때 이재수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자살하는 걸로 이게 유야무야 또 이렇게 끝나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소고발에서 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지켜볼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 굉장히 이제 기무사도 이 특조위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무것도 당신들이 이제 한 게 없다. 애들을 무슨 면목으로 또 주기 앞두고 볼 것이냐. 굉장히 이제 절망에 빠져 계세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저는 이제 유가족분들한테 전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물론 앞장을 서시고 여기 계신 분들, 시민들이 뒤에서 이제 같이 발맞춰 가면서 이룩했던 것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러한 그 역사적 사건을 봤을 때 한 가지 단일 사안으로 특별법이 3개나 제정이 되고 국가조사기구가 3개나 만들어지고 이런 일은 유례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 일기특조위를 만들기 위한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체조사를 위한 특별법,
세 번째가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요번에 이제 사회적 참사에 관한 특별법. 선조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에 한참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 선거법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거론조차 여당에서 그거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참담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일기특조위가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활동을 종료당하고 그때는 거의 장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석태 위원장님께서도 단식을 계속,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계시는데 단식, 장관급이 되는 이런 그 위원장님이 단식을 하는데도 꿀쩍을 안 했어요. 그 당시가 제가 아마 세월호 광장에 있으면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16년도였는데 2016년도 여름을 지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최순실 뭐 태블릿 PC가 터지면서 이제 막 또다시 붐이 일어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더불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특조위를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했던 게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었어요. 그게 재작년 11월에 이제 통과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2기 특조위 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는 두 가지 사안을 다루고 있어요. 두 가지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가 그 가습기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가습기도 굉장히 피해자가 많잖아요. 희생된 사람만 1,000명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특정된 사람만. 근데 특정되지 않은 사람은 그 이상이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좀 제 연령대에서 아기를 키우신 분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달 썼다가 청소하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쓰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래서 가습기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이제 사참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소위라고 하고 2소위에 있는 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을 위한 소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영역을 나눠서 세부적으로 조사 과제를 정해서 이제 조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특이한 결과가 좀 나와줘야만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하거나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조위의 활동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기 특조위를 만들면서 특별법을 만들면서 이 국민들이 같이 외쳐줬던 게 뭐냐면 기소권과 수사권이 들어있는 특별법이어야만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2기 특조위라고 이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2기 특조위에도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그 권은이라는 의원이 이제 나는 또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뭐 일사부재리 원칙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미 재판받은 사람은 뭐 다시 뭐 조사하는 건 불가하다 해서 서면 조사만 가능하다 이런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인 이러한 그 법령을 만들어서 그래도 겨우겨우 이제 또 유가족들 국회 앞에서 1박 2일 눈 오는데 농성하시면서 겨우겨우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여전히 2기 특조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게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2기 특조위에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특검을 실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 요청도 뭐 국회에서 3개월 기다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놀랄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쉽게 쓸 수 없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청을 또 하는 게 유가족들과 요청을 하는 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뭐 기무사 국정원 이게 이제 제각각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수사단을 검찰에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 지금 그래서 가족들이 다시 한번 피켓팅을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피켓팅을 시작을 하고 있고 뭐 특별수사단 설치를 위해서 저희 사회적 연대도 좀 이런 여론조성이나 이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려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황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온 성과가 뭐 이 전국적으로 요즘에 이제
이 광주만 같아도 지금이 어떤 기간이냐면 안전 대진단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생겨난 길들이에요. 서울시도 아마 그거를 군데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이러한 법률들이 또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 우리가 또 이렇게 온 안전사회, 이게 가족들이 얘기하는 게 또 그런 거잖아요. 안전사회,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러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궁극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또 이루어져야 되냐면 진상규명과 더불어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책임자 처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어제도 감사원에서 어떤 결과 발표가 났냐면 해수부가 세월호를 고의적으로 인양을 지연하려고 했고 선체를 훼손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근거가 없다라고 감사원 결과를 내놔요. 근데 이거는 유가족들은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번에 우리 자유한국당 그 황교안 규탄 투쟁도 같이 했었잖아요. 황교안이가 박근혜 7시간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돼서 자기가 이제 대리 대통령 할 때 그걸 해놓는 바람에 대법원 판결이 그때 어떻게 났냐면 또 이제 얼마 전 얘기인데 이거를 공개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서 이거는 빠르면 뭐 20년 아주 최장 뭐 30년까지 이 대통령 박근혜 7시간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이 그렇게 대통령 아니 이 세월호 관련해서 수사 외압을 했던 광주에 직접 그 우병우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인물들이 이제 서서히 어떻게 되냐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적폐 세력들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하는데 4.16 연대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의 주범을 자유한국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5.18 그 역사 왜곡 발언 김순례가 5.18 유가족들을 괴물 집단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김순례는 세월호 유가족들한테도 시체파리라는 그 시체파리 집단으로 그렇게 모독을 준 거죠. 이거는. 그랬던 인물입니다. 김순례는.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데가 바로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5.18 망언 하기 전에 이제 저희는 황교안이가 당대표 출마한다 이 소리 듣고 우리 황교안이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일단 황교안 규탄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뭐 빼달라 이런 것도 했었고 나름의 이제 퍼포먼스 준비하고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의 연설 당대표 출마자들 뭐 연설하는 이런 연설 장소마다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 회원들 동원해서 나름 규탄 피켓팅하고 지난번 2월 27일 전당대회 때에도 같이 가서 나름 저희들만 가려고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이제 잠깐만 약식으로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휩쓸려가지고 저희 4.16연대 사무처 사람들도 3명이나 연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생들도 많이 그날 연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행돼서 차 타고 오신 분이 이제 저쪽에 계시고 물론 이제 제가 그날 연행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 제가 연행이 됐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각오까지 하고 자유한국당 규탄 투쟁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에 해체 투쟁에 이 나갈 건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저 박수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그러니까 책임자들이 반드시 책임지게 하는 이러한 그 활동을 올 한 해 펼쳐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공간이라고 이제 나름 이름은 고급스럽게 붙였는데 이런 기업공간의 설립과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과정이 또한 진상규명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궁금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광화문 리모델링 관련한 이런 궁금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주기 작년에 정부 합동 연결 추도식을 하면서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가 철거가 됐잖아요. 철거가 되면서 작년 한 해 팽목항
평목항에도 분향소가 있었는데 평목항에 있는 영정사진도 이제 빼서 분향소는 이제 막 철거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참사에 또 이 증거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은 그 세월호 침몰 현장과 굉장히 가까운 동거차도라는 곳이 있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곳에 가서 그 꼭대기에서 인양 과정을 지켜봤던 건데, 저도 동거차도에 지금 3번, 4번쯤 갔었는데 진짜 그 꼭대기에서 보면은 세월호 침몰 장소가 불과 한 1.5km도 안 돼요. 눈앞에 환히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딱 침몰이 됐는데 진짜 그 당시에 다 나가라고만 했어도 조류에 휩쓸려서, 거기가 이제 양식장 같은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더 지금보다 304명보다는 조금 많은 숫자가 줄은 그런 희생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해수부는 가족들이 밤낮 24시간 동안 세월호 인양 과정을 감시하고 지켜보는데 그걸 못 보게 그 상하이 셀비지라고 하는 인양 바지선 그 앞쪽에 배를 세워놓고 그걸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근데 이제 동거차도도 그 감시소가 철거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특정 지을 수 있는 기억 공간들이 많이 이제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팽목항도 끊임없이 거기가 이제 시체가 올라온 곳이잖아요. 이게 어떤 장소인지는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공간에 어느 것 하나 흔적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해서 저희들 진도군청 쫓아가고 막 전남도청 보내고 이제 뭐 청와대 국조위 막 다 이제 막 드시고 놓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슨 국제 뭐 항만 사업을 좀 이렇게 일단 스톱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참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단순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직면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러한 그 아픈 기억들을 직면하면서, 그래야 이후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러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은 기업 공간을 지켜내려고 하고 있고, 광화문도 분향소 이런 거 철거 등과 맞물려서 분향소 철거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사 작년 4주기 이후에, 그래서 그러면은 단순히 뭐 분향소 철거하고 이 공간은 뺏기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나름의 정말 물밑 작업, 그거는 재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거에서 이제 저희들이 되게 소극적인 입장들을 보였던 정부나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축소된 상황으로 해서 분향소가 없어지고, 뭐 지금 있는 진실마중 때 뭐 노란리본 공작소 이러한 전시관 이러한 기능들은 유지되지만 공간에 그냥 변화만 가져오는 이러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재개관 리모델링 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이번 주 일요일 아침에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영정사진을 이윤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정사진을 빼는 그러한 이제 의식 같은 것들을 치르고 5주기 이전에 재개관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에서 기업 공간을 그렇게 살려둠으로써 이 국민의 권리, 기억할 권리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그 다음에 이제 책임자들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이게 민사소송에 관해서,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민사소송 걸었던 거 아시죠? 아셔갖고 승소를 하셨어요. 그 재판부에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국가 책임 맞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재판 오래 끌 거 있냐. 합의 보자, 이제. 쉽게 그냥 판결을 내리자 했는데,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거는 단순히 해경의 그때 123 정장 그 사람 하나만 처벌되는, 그 사람이 국가예요. 그냥 그 당시 정부예요. 근데 그 사람 책임이다 해서 이게 국가 책임이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판결도 그렇게 내린 상황인데, 가족분들이 단순히 그 사람 하나 처벌하려고 이렇게, 또 시민들이 이 시간까지 이런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다음에 기무사, 국정원 계속 뭔가 나오는데 이런 종합적인 재판이 안 되고 단순히 그 해경 123정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에, 국민이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 책임이다. 어쨌든 국가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서 가족분들은 다시 항소를 하신 상태예요. 항소를 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갖다가 이제 드리죠. 이거를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재판부가 해야 될 일을 증거까지 찾아서 뭐 이렇게 근거까지 들이밀고 하는 것들이 피해자들이 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전히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정부에서도 특별수사단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니네 우리 보고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의지만 있으면은 분명히 찾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고 그러니까 별로 의지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책임자들이 단순히 김경일 정장 하나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만족이 아니죠. 안 된다. 이건 부정한다. 그래서 책임자들이 반드시 책임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일을 저희들이 뭐 법을 만든 법률 제정하는 것들을 캠페인을 펼친다든가 해서 할 텐데 지금의 이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무능력과 불성실은 처벌할 수 없다라고 검사들이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박근혜가 그때 말 그대로 이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관련해서는 박근혜가 그 탄핵 사유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여러 가지 걸려있는 잔혹도 죄목들에서도 박근혜한테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세월호 관련해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공무원들이 정말 책임있는 그런 자세를 질 수 있도록 하는 이 법률을 뭐 만들기 위한 이러한 나름의 뭐 준비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함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괄적으로 이렇게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예. 궁금한 점이나 있으면 예.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